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방콕 내 음식점에서 식사 가능한 시간이 저녁 7시에서 밤 9시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르면 올 2월 말까지 태국에 C19 백신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 긴급 조치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연시 기간 동안 태국 내 C19 신규 감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앙마이에서 25세 여성 한 명이 감염이 되어 해당 여성이 방문했던 유흥업소 5곳이 3일간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재확산 사태 영향으로 인해 방콕에서는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파타야에서는 산호섬 등 인기 관광지들의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근 며칠 동안 태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태국에 계신 분들, 태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프라유 총리가 방콕 내 음식점 내에서 식사 가능 시간을 밤 9시까지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최근 방콕시청이 방콕을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오후 7시 이후에는 식당 내에서 식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는데 프라유 총리가 시간을 2시간 늦추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유 총리는 실내에서 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는 업주들에게 피해가 크며 음식점 협회에서도 강력히 반대하여 이를 조금 완화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유 총리의 지시로 방콕에서는 1월 5일 밤을 기해 실내에서 식사 금지 시간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감염방지 대책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식당 내에서의 식사를 금지하면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당 내에서 식사 가능 시간이 조정되었다고 하니 태국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정부가 2월 말까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C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사태 선언 기한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지역 간 이동 금지, 혼잡한 행사와 집회 금지, 외국인 입국 규제 등 강력한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이후 국내 감염이 거의 수그러든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긴급법령에 해당하는 조치의 상당 부분을 일단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에 방콕 서부 사무사콘주에서 미얀마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그 후 태국 전체 77개 주 50개 주 이상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1월 4일부터 방콕, 사무사콘 등 태국 내 28개 도에 대해 대면 수업 중지, 음식점에서 주류 제공 금지, 재택근무 권장, 지역 간 이동 자제 등을 요청하는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어 정부 내각 회의에서 비상사태 긴급법령의 연장이 결정된 것입니다. 태국 보건부가 2월 말까지 중국제 백신 20만 회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월 3일 태국 보건부는 중국 기업 시노백의 C19 백신 20만 회분이 다음 달인 2월까지 중국으로부터 태국에 수입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부 C19 백신 조달 추진위원회 수파킷 부의장이 밝힌 것인데요. 그 이후인 3월에는 80만 회분, 4월에는 100만 회분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옥스퍼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21년 5월 말까지 2,600만 회분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수파킷 박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태국은 향후 인구의 50%에 대한 백신 접종을 국민 부담 없이 무료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구입뿐만 아니라 해당 백신을 태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에도 백신이 공급된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는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백신의 보급으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기간 5일 동안 신규 감염자가 1,200명을 넘었으며 방콕의 4개 업소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12월 30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보고된 C19 국내 감염자 수가 1,215명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5일 이후 국내 감염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방콕 서부의 사무사콘주에서 1,860명, 이어 동부 라용도에서 321명, 촌부리도에서 301명, 방콕에서 217명, 방콕 동부 짠타부리 지역에서 122명입니다. 방콕에서는 그룹 이브닝, 더 루프바 등 4개 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방콕시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태국의 누적 감염자 수는 해외에서 감염된 귀국자와 외국인 모두 포함해 1월 5일까지 총 8,966명이며 사망자는 6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C19 양성으로 확인된 여성이 방문했던 오락시설 5군데가 3일간 폐쇄되었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의 전염병관리위원회는 1월 4일 치앙마이 도내 오락시설 5곳의 임시 폐쇄를 명령하였습니다. 치앙마이도에서 1월 4일 25세 여성이 C19 양성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지난 1월 3일에 발열, 기침, 이누통,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1월 4일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이전에 5곳의 오락시설 등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어 폐쇄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치앙마이 보건당국은 확진된 여성이 방문한 오락시설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모든 매장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를 명령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치앙마이의 5개 오락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창 카페, 워밍업 카페, 프리티 클럽 치앙마이, 인피니트 클럽 치앙마이, DC 치앙마이 등입니다. 치앙마이에 계신 분들은 해당 업소들을 당분간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C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이 1월 30일까지 폐쇄됩니다. 태국 왕실청은 7개의 주요 시설들을 1월 5일부터 31일까지 임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5일부터 31일까지 임시 폐쇄되는 시설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방파인 별궁, 푸핑 별궁, 창후아만 로얄 프로젝트, 시리킷 왕비 직물 박물관, 아트 오브 킹덤 박물관, 사라처럼 구름 극장 등입니다. 촌부리 보건당국이 해변 휴양지 파타야 바다에 산호송을 봉쇄하기로 결정하고 100여 명의 관광객을 퇴거 조치하였습니다. 파타야 앞바다에 위치한 란섬이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봉쇄됩니다. 이곳은 산호섬으로 알려진 파타야의 유명 관광지로 손꼽히는 섬입니다. 촌부리 당국은 지난 1월 3일 파타야와 란섬을 연결하는 페리가 발착하는 발리하이부두에 C19 감염자가 있었다는 것을 공지하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산호섬의 봉쇄를 결정하였습니다. 1월 4일에는 파타야 산호섬에 있던 약 100여 명의 관광객을 퇴거시켰습니다. 봉쇄 중에는 산호섬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는 이곳을 방문할 수 없으며 산호섬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발리하이 부두에 있는 C19 센터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산호섬에서는 이 기간 동안 집회가 금지되고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외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은 이 기간에 산호섬 비거주자가 머무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명령으로 1월 4일 이미 섬에 들어갔던 여행객들은 섬 밖으로 무조건 나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봉쇄 기간 중에도 파타야의 발리하이 선착장과 산호섬을 잇는 페리는 매일 운항하는데요. 파타야 발리하이 선착장에서는 오전 7시, 정오 12시, 오후 6시, 산호섬에서는 오전 7시, 정오 12시, 오후 5시에 페리가 출발합니다. 파타야 당국은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리하이 부두와 산호섬 사이를 이동한 사람들에게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방콕에서는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파타야에서는 산호섬, 치앙마이에서는 뿌핑궁전, 아유타야 인근의 방파인 별궁까지 이번 재확산 사태 영향으로 폐쇄되었으니 태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코리나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태국 역시 C19의 재확산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조심하셔서 한국에서나 태국에서 모두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